불전 메인 매치는 식경맨입니다. 식경맨은 경매를 통해 획득한 숫자와 기호 타일을 이용해 가장 먼저 답이 10이 나오는 수식을 완성한 플레이어가 우승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경매에 사용할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새겨진 숫자 큐브를 지급받습니다. 경매에는 숫자와 기호 타일들이 정해진 조합대로 순서에 맞춰 오르게 될 것입니다. 숫자와 기호 타일의 판매 조합과 경매 순서는 미리 공개해드립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공개된 경매 순서에 맞춰 타일이 판매됩니다. 경매에 오른 타일에 입찰을 원하는 플레이어는 타일이 공개되는 5초 안에 입찰 의사를 밝힌 뒤 1부터 10까지의 숫자 큐브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이때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는 다시 5초의 시간이 주어지며 5초 안에 더 높은 숫자 큐브를 제시하는 응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해당 타일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숫자 큐브를 제시한 플레이어가 있을 경우 다시 5초가 주어지며 같은 방식으로 경매를 이어갑니다. 하나의 경매 대상에 한 사람이 여러 번 응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된 숫자 큐브는 모두 버려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낸 것과 똑같은 값의 숫자 큐브를 내면 모두 낙찰받지 못하며 경매 타일과 숫자 큐브 모두 버려집니다. 즉, 같은 숫자 큐브를 내면 상대방이 타일을 낙찰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5초 안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 타일 역시 버려지게 됩니다. 제한되어 있는 숫자 큐브를 효율적으로 응찰해 사용하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단, 경매로 획득한 타일은 모두 수식에 사용해야 하며 숫자 타일은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이 10이 나오는 수식을 가장 먼저 완성하는 플레이어가 우승자가 되며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 종료 시점까지 수식을 완성시키지 못한 플레이어는 무조건 최하위자가 되며 최하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우승자가 탈락 후보를 결정합니다. 모두 수식을 완성했을 경우 게임 종료 시점에 수식의 답이 10에서 가장 먼 플레이어가 탈락 후보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다수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10이 나오는 수식을 완성시켰을 경우 공동 우승자가 되며 경매가 모두 끝났을 때까지 10이 나오는 수식을 완성시킨 플레이어가 없으면 수식의 답이 10에 가까운 플레이어가 우승자가 됩니다. 우승자에게는 최대 한도 20개 내에서 수식의 답과 같은 개수의 가넷을 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와우, 많이 준다. 또한 숫자 큐브와 타일은 양도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경매에 오를 타일들의 조합과 순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6번째, 12번째, 18번째 타일 경매가 끝날 때마다 10분의 작전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답이 10이 되는 수식을 최대한 빨리 완성시킬 수 있는 경매 전략을 세우십시오. 그럼 잠시 후 수식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진짜 강한 편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수박이었어요. 왠지 알아요? 수박박사라고? 수박이었어. 진짜 정말로. 자, 일단은 오늘 견제할 만한 상대는 없어요. 자신 있어요. 필승법이 생각났어요? 필승법이 생각났어요. 왠지 이런 게임 성룡님이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아이 뭐, 아 막 입이 근질근질하네. 에이, 또 형님 또 뭔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홀로서기 하실 거예요? 아니면 배신하실 거예요? 형님은 뭐 보나마 배신이죠. 이건 공동우승 충분히 저 조합으로는 많이 할 수 있어. 공동우승을 해도 가넷을 다 받아. 그렇죠. 정말로 연구만 잘하면 적어도 오늘 공동우승자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공책. 그러니까 써놔야 되는데 이거를. 그치? 아, 공책.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공동 우승자? 아, 갑자기 뭔가 확 땡기는데? 어, 성재. 예. 무슨 일이야? 그럼 오늘은? 같이 해요. 일단은 공동 우승을 해야 돼. 이거 왜 적는 거야? 다 적길래요? 형이 보면 되잖아. 내가 뭐 잘못 적었네, 잠깐만 지금. 이런 거 보관 잘해, 이런 거. 아. 어? 근데 지금 이거. 지금 사실은 내가 잠깐. 예. 선생님 혹시?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잠깐 들어왔었어. 감사합니다. 뺐어. 어떻게 할까? 개인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팀으로 갈 거예요? 저는 유리한 쪽으로. 팀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거? 방해하고 하려면. 팀이 일단 더 좋긴 좋아요. 근데 지금 상민 오빠는 벌써 3명이 공동을 할 수 있다.
아이, 저거는... 근데 이상민 씨 생각되면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또 유차를 시킬 수 있으니까 답이 안 나요. 형님 이게 예. 서로 유차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동운송이 힘들지 않아요? 정말 힘들죠, 확률상. 네, 그러니까. 힘든데 가능성은 있는데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게 힘든데 그걸 이쯤에서는 한번 보여줘야. 그러다 떨어질 것 같아요. 오빠 이렇게 초반부터 오빠 계획을 다 남발해도 돼요? 아, 왜? 아, 왜냐면 뭐 공동 우승을 보여줘요. 공동 우승을 하는 연구를 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라고요, 우리 보고? 왜냐면 이 연구는 필요한 게 뭐냐면 수식 싸움이잖아.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하시게 우리한테 연구하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중에 기술신 다음에 혼자 우승하려고. 연구하게 한 다음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속았잖아요, 상민이 형한테. 이제는 정말 아무도 믿지 말고 정말 누굴 믿더라도 내가 100%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할 만큼만 믿자. 뭐 이런 식으로만 좀 접근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저거 숫자 사잖아요. 산 건 다 써야 돼요? 예, 다 쓰셔야 됩니다. 사신 건 다 쓰셔야 됩니다. 아니. 아, 지금 14에서부터 1 곱하기가 있구나. 1 곱하기 뭐 숫자와 기호를 두 개를 주네. 형님 뭐 지금까지 뭐 보신 거예요? 지금 내가 오니까 딴 말 돌리는 거.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뭐냐면 만약 우리 4명이라고 쳐봐. 만약에 우리가 4명이 고르는 거야. 미리 숫자를 10을 만들기 위한 조합을. 내가 만약 2 곱하기 5를 살게. 나2 곱하기 5를 살때 아무도 나 해방 놓지 마. 안 놓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끝나잖아요. 근데 뭐가? 게임이. 아, 10이 만들어지면 끝이야? 네. 아, 그럼 말 안 됩니다. 아니, 형님 아까부터 무슨 말씀하시나 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24일까지는 계속 가주는 줄 알았지. 소식 경매 세 문장 요약입니다. 10개의 숫자 큐브로 경매 응찰. 숫자와 소식 타일을 구매한다. 가장 높은 숫자 큐브를 낸 플레이어에게 낙찰. 같은 숫자 큐브를 내면 타일과 큐브 모두 폐기된다. 획득한 타일로 10이 나오는 소식을 만든 플레이어가 우승하고 게임은 그 즉시 종료된다. 왜 그러냐? 나 눈치 없이 방해하려는 거야. 아니. 경남 누나는 저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야망을 숨기고 있는 어떤 암사자 같은 사자들을 보면 사냥은 암사자가 하거든요. 깜짝이야. 아, 10을 많이 무조건 쓰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10을 누가 함부로 쓰겠어? 그러니까 함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노려서. 근데 그래 봐야 이거는 사실 성규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야. 그러니까 수를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판을 흐트리냐면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상민 선배님 이빨 빠진 호랑이? 하지만 그래도 호랑이잖아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이상민 선배님의 저력이 사실 굉장한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1에 욕심나요. 예? 일단 수식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날 1은 4회 때 15회 가면은 저절로 1이나 2가 부가적으로 따라와요. 4나 5 같은 거 하나 하잖아요. 마이너스도 하나 하고 조금 넘어 경쟁이 없으니까 하나 하고 해놓고 14회 때 내가 10으로 저거 1 곱하기 해놓으면은 4 곱하기 5하고 마이너스 저거 1 해놓으면은 4, 5, 20에 19인데요? 19. 지금 10을 만들어야 돼, 사실. 10 이상이 아니라? 10이야, 딱 10. 아, 지금 완전 또 망가졌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뭐 이렇게 게임을 알아가지고. 홍진우 씨가 어려워. 99고 난 1이야. 어? 99에 내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 99여서 2위 했나 보다. 1인 내가 필요하다. 홍진우 씨는 굉장히 전략적인 것처럼 보이나 2% 부족한 전략가고